나가 보니까 빌딩밖에 없더라고. 안 타보셨어요? 아유 도시락을 뭐 보내 나가기 번거로워서. 자 이제 오후 기출문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 공시법은 여간에 세 번의 할 분량으로 좀 압축해서 최근 문제 위로 이렇게 엄선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기출문제 받으셨죠? 자 맨 앞에 펴보세요. 1번 문제 봅니다. 이건 이제 제일 먼저 용어 정의부터 여러분들 강의 노트도 이런 데 같이 피고 참고로 하면 더 좋습니다. 아직 요약집을 본격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상태니까 용어 정의 32페이지 강의 노트 펴놓고 한번 보시면 돼요. 자 부동산 공시법 페이지가 1페이지부터 이렇게 안 나왔나? 섞여 나왔어요? 어 그럼 부동산 공시법 펴놓으세요. 전 이거 저 여기 딱 잘라서 준 거 이것만 가지고. 아 그 페이지가 다른가? 전체 페이지가 몇 페이지로 나왔어요 여기? 1로 나왔어요? 예? 아니 페이지 그 밑에 페이지 4페이지. 아 그러면 그 뒷부분 예 뒷부분 찾으세요. 뒷부분 다 찾으셨습니까? 예 거기 보면 자 토지에 종설 및 토지 등록에서 1번 문제 보세요. 용어 정의 다 찾으셨죠? 예, 용어 정의에서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요게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다 했죠. 용어 정의 각 과목별로 용어 정의는 항상 제 1조가 이 법의 목적, 제 2조가 용어 정의예요. 2조가 용어 정의에서 지적에 쓰는 고유한 용어들 몇 개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번 복습해 보죠. 그럼 암기할 게 있다 했지. 어떤 거 지적 공부 몇 가지 오늘 했지만 몇 가지? 8가지. 그 중에 몇 가지 먹고 들어갔어요? 5가지 먹고 들어갔잖아. 처음 하는 사람도 아는 거 뭐? 토지대장 지적도. 그 다음에 임야대장 임야도. 그 다음에 여기다 전산화된 거. 정보처리 시스템의 기록자장님. 이 5가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또 어떤 걸 기억하라고 했지? 공유주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총 지적 공부 8가지. 강의 노트 32페이지 펴시면 다 나와요. 여러분들 이제 웬만한 거 이런 너무 이게 얼마 안 되니까 여기 있겠나 싶겠지만 기본 줄거리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32페이지 하단에 보면 거기 지적 공부 8가지 기억해 줘야 되고 부동산 종합 공부 등록 사항들 4가지 기억해 줘야 됩니다. 연속 지적 또는 지적 측량하지 않고 만들었다 해서 전사화된 파일을 이용해서 만든 거고 측량 활용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지적 소관청은 시장군수청장인데 이건 국가기관으로서의 시장군수청장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토지 표시 6가지 기억하라고 해서 어떤 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가지 토지 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지번 부여 지역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인데 동리에 준하는 지역이다. 이때 동은 법정동이다라고 했어요. 지목은 주된 용도에 따라 구분 등록한 것이라 했고 면적의 핵심은 수평면상 넓이 즉 지표면의 넓이가 아니고 수평면의 넓이라고 했어요. 경계와 경계점의 구별은 경계는 자 경계점 간을 도면에서 자 이렇게 도면에 어떤 토지 그릴 때 자 이렇게 생긴 토지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씩 꺾인 점도 있어요. 요게 꺾인 점들 뭐라고 해서 이거 경계점 직선 연계한 선 요 선을 뭐라고 한다 선을 경계 한 번 꺾인 점 요런 점들 뭐라고 해요 이게 경계점은 경계 한 번씩 꺾였다 그래서 굴곡점이에요. 굴곡점 꺾인 점들 이것은 이렇게 지적도 임야된 그림으로 그렸다 이걸 도해 형태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급에서는 좌표 형태로 표시합니다. 여기서 꺾인 점들 이런 점들이 경계점이에요. 여기는 경계점이 지금 5개가 있는 거예요. 경계점과 직선이 선 이게 뭐다 경계 그래서 경계와 경계점 구별하면 되고 토지 이동은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거라고 했지. 예, 강의 노트를 보고 있어요. 그거 쫙 쭉 한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의 노트 용어 정의 그 밑에 그 한번 쭉 한번 보시면 금방 이제 여러분 기억이 다 전환됩니다. 등록 전환 항상 순서가 있다 했지. 어떤 거 등록 전환 임토라 했지. 임야 대장 임야도에서 토지 대장 지적 이렇게 가야 돼. 거꾸로 가면 절대 안 된다 했어요. 그 다음에 뭐 분할 합병 특별히 문제될 게 없고 특히 합병은 측량하지 않는다는 거 조심하면 돼요. 지목 변경은 바꿔 등록하는 겁니다. 축척 변경은 오늘 내용 다 공부했잖아. 지적도에서 경계점이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꿔 등록하는 거라고 있고 지적 측량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등록하거나 복원한다는 표현이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그다음 기준점 세 가지. 지적 기준점은 지역 삼각점과 지역 삼각 보조점, 도근점. 요 세 가지가 지역 기준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요런 내용들 공부했는데 이게 출제를 당시에는 좌표란 말도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좌표는 용어정에 사라졌지만 평면, 직각, 종횡, 선수치란 말이 있었습니다. 자, 1번 문제 들어가 보세요. 기출문제. 문제 봅니다. 다음 중 용어정의 중 옳은 걸 찾아라. 지적소관청이란 뭐라고 했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했지. 이건 국가기관으로서의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라고 했어요. 요 시장은 밑에 구가 없는 시의 시장이다. 라고 했고, 요 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이든 행정구청장이든 묻지 않는다. 구청장이기만 하면 요 구청장이 소관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지문이 시군구가 아니고 국가기관으로서의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목이란 뭐라고 했어요? 주된 용도. 방금 뭐라고 했어요? 토지 주된 용도에 따라 구분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용도 지목지를 취하고 있다 했지. 우리가 지목을 분류한 방법이 용도에 따라 나누는 용도 지목주의도 있고, 지 표면의 형태 가지고 나누는 지형 지목, 그 다음에 토형, 토양의 성분을 가지고 나누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뭘 가지고 나누냐면 주된 용도를 가지고 나눈다. 그래서 용도지목주의라고 표현했어요. 주된 용도에 따라서. 따라서 주된 형상이란 건 없어, 기준이. 그 다음에 3번 축척변경이라면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 순서는 맞지? 지적도,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한다. 이 순서가 다 맞는 거예요. 그 다음 토지 표시 6가지 나오라고 했지. 암기해야 됩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소유자는 토지 표시 될 수가 없지. 아주 전형적인 거. 이런 건 토지 표시 자체가 아니잖아요. 하나씩 넣은 걸 보세요. 그 다음 좌표란 지적 측량 기준점 또는 경계점 위치를 경위도 좌표. 이 원래는 평면, 직각, 종횡, 선수치라는 말이 있었어요. 평면, 직각, 이 당시엔 종횡, 선수치 이런 표현을 쓰다가 이게 없어졌어요. 용어정에서. 그래서 경위도 좌표라는 말은 아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은 3번만 옳은 거였어요. 축척 변경.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용어라는 건 특히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는 게 있다 했지. 지금 토지 표시, 그 다음에 지적 소관청,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거, 토지 표시 6가지, 그 다음에 지적 공부 8가지, 그 다음 토지 이동 개념.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는 변경말 쓰는 거. 토지 이동 개념 중에 특히 주의할 게 두 가지. 등록 전환, 다음에 축척 변경. 이 두 가지 개념은 주의해야 됩니다. 아까 용어정에서 봤듯이 등록 전환 순서가 중요합니다. 임토,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축척 변경은 뭐라고 했어요? 지적도에서 경계점이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척, 큰 축척. 순서가 이렇게 해야 돼. 이건 다 전부 다 순서에 의해 좌우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전형적인 용어정의 문제였었고, 그 다음 2번 문제는 토지 등록 절차와 관련해서 여러분 강의 노트는 34페이지 펴보세요. 거기 맨 위에 인용된 지문이 있어요. 64조 1항 2항. 이게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온 지문이라고 했어요. 자, 토지 등록은 누가 한다고 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걸 토지 표시라고 했지? 이 토지 표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역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토지 등록 업무는 국토교통부 장관, 즉 국가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장관은 바쁘다고 해서 한가하다고 했어요. 바빠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장관이 여기 대전에 내려와서 토지 지목 변경 분할을 쫓아다닐 시간이 없어요. 한가한 사람이 아니야. 관념적으로 목적이 주된 책임자가 주무장관이라는 의미지 실무적인 건 장관이 못해. 그러다 보니까 실무적인 건 전부 다 누구한테 위임했다? 소관측 위임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토지 이동이 있으면 소위자 신청을 받아서 지적 소관측 결정해라. 소관청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을 조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규정한 거예요. 이 조문 내용이 아주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조문을 중심으로 해서 2번 문제 보세요. 4페이지에 2번 문제. 몇 번, 최근에 몇 번 나왔어요. 이 조문이. 작년 문제예요, 이거는. 자, 토지 등록 대응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라고 했어요.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이나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소관청이 결정하되 신청이 없더라도 어떡한다? 직권호 조사 측량에 결정할 수 있다? 이게 64조의 2항을 언급한 거예요. 그대로. 그대로 옮겨놨죠?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지역소관청은 토지 이용 현황. 자, 지역 토지 이용이라는 말씀은 다 틀린다고 했지? 뭐라고 했어요? 토지 이동 현황이라는지.
이동현황을 직권호조사청약에서 토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할 땐 무슨 계획을 세워라? 토지 이동현황 조사 계획 수립. 여러분 여기 34페이지 거기 그 직권의 조사 절차 보세요. 페이지 34페이지 강의 노트. 직권에 의한 등록 절차 제일 먼저 뭘 수립한다? 순서가 토지 이동현황 조사 계획. 이걸 이용으로 바꾸면 다 틀린다 그치? 토지 이동만이 용어정에서 어떤 게 용어가 나왔다고? 토지 이동이란 건 있지만 토지 이용이란 용어정이 없어. 토지 이동. 그래서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먼저 수립하라. 계획을 세웠으면 어떻게 해서 다음에 조사라고. 조사를 쓰면 내용을 조사부에 기록하고 이걸 가지고 지적공부 정리 앞서서 뭐 한다고 했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라겠죠. 그래서 여행 떠난 순서겠지. 가을에 시험 끝나면 여행 계획을 지금 다 세우는 거야. 여행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을 세웠으니까 다음 시험 끝나면 어떻게 돼? 여행을 출발하는 거야.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사진도 찍고 기록 다 해왔어. 그게 뭐야? 조사부 와서 기록해오는 거야. 다 기록해온 걸 가지고 사진첩에 정렬을 하니까 나름대로 결정 편집을 해야 돼. 어디다 앞에 놓고 뒤에 놓고 이걸 뭐라고 생각한다? 결의서 작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관념상 어떤 순서를 물으면 제일 먼저 뭐라고 했어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라. 시군구별로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이상. 그리고 계획을 수립했으면 그에 따라 토지 이동 현황 조사를 실시해라. 조사했으면 내용을 조사부에 기록해라. 조사부에 기록한 내용 가지고 지적 공부 정리에 앞서서 결의서를 작성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 순서 흐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건. 자, 그래서 여기 2번 지문 같은 경우는 몰라도 토지 이용 현황 이런 말을 쓰질 않아요. 지적에 쓰는 말 자체가 아니야 이런 말을. 그러니까 당연히 틀렸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3번 질문 보세요. 소유자가 지번 변경하려면 지번 변경 사유와 지번 변경 대상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해서 소관청에 신청해야 된다. 지번 변경은 누가 하는 거냐? 지번 변경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에? 소관청에서 하는 거. 이건 지번 변경. 자, 지번 변경은 지번 변경 특정한 한 필지 지번을 바꾸는 게 아니라 지적 소관청이 사전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자 시도지사 등의 승인을 먼저 받아서 일정 지역 예를 들어서 여기에 둔산동 여기 뭐 이거마타 이 지역에는 모든 토지 지번을 다 새로 배열 다시 하는 거야.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지번 변경. 그러니까 지번 변경이 어떤 한 토지 지번만 바꾸는 게 큰일 납니다. 둔산동에는 지번이 불규칙으로 돼 있어. 이걸 전부 다 새로 배열 다시 하겠다. 그럼 뭐 한다? 지번 변경을 해야 돼.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지적 소관청이 하는 거야. 소유자 신청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 신청권 자체가 없어 이런 거는. 지적 소관청 시장군수청장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허대 스스로 못하고 사전에 누구? 시 도지사 등이 승인을 받아야 돼. 그러면 지번 변경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은 어떻게 쓴다고 했어? 지번 부여 방법 몇 개 있었죠? 지번 부여 방법 몇 가지 있다고 했어? 예? 총 네 가지 있다고 했잖아. 네 가지. 신규 등록 시 신규 등록 전환, 토지 분할할 때, 오늘 다 뒤에 하겠지. 합병할 때, 마지막 지적 확정 청약한 지역. 이렇게 네 가지 지번 부여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지번 변경 시 지번 부여 방법은 어떤 걸 쓰는 거예요? 저거 생각하려면 뭘 떠올려야 돼? 이거 지적 확정 청약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준용하는 경우 세 가지. 암결학지 3호선 어디? 지축행. 3호선 어디 간다고? 지축행. 지번 변경, 축적 변경,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부여 시 이거 그냥 쓰는 거 이거. 종전 지번 중 본번만 사용하는 방법. 알았어요? 일단 여기서는 이 뒤에서 이거 또 정리하기로 하고 지번 변경이란 특정 한 필지 지번 바꾸는 게 아니고 일정 지역 지번을 다 바꾸는 거예요 이거. 이건 소유자가 신청권 자체가 없어. 누가 하는 거라고? 소관청에서 하는 거. 소관청이 하되 독자적으로 못해. 사전에 상부기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을 먼저 받아야 돼. 이렇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요 3번 지문은 그래서 소유자 신청할 수 없는 거예요. 지번 변경 소관청이 직권화지만 사전에 시도지사 등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 4번 지문 보세요. 소관청은인데 그 이제 오타가 난 거예요. 소관청은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토지 이동 신청인데 토지 사유 신청인 경우에는 지목 변경할 수 있다. 여기서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지목 변경은 일시적이다. 일시적, 일시적, 임시적, 일시적, 임시적 용도 변경이 있으면 지목 변경 신청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지목 변경 신청할 수 있어 없어? 할 수가 없다. 왜 그렇다고 했어요? 지목에 대한 원칙이 있었죠. 지목 설정 원칙. 여러분 지목 설정 원칙 뒤에 또 나오겠지만 이거 얘기했었죠? 몇 가지 기억하라고 했어요. 시험 직전에 일주일만 쓰라겠지? 일주일 사용 기억나 안 나? 일주일만 쓰자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겠지 일단은. 일이 뭐예요? 일필일목의 원칙. 자 지목은 뭐에 따라 결정한다? 주된 용도에 따라 결정하니까 용도지목주의를 취하는데 용도지목주의 자 지목은 자 용도가 한 필지마다 지목은 하나씩 설정해라. 일필일목의 원칙. 그 다음에 한 필지가 수평적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 용도가 경합이 생길 때는 어떤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용도를 따라간다. 이걸 뭐라고? 주된 지목, 주지목 추종의 원칙. 주지목 추종의 원칙. 주용도, 지목이 용도에 따른 거 주용도 지목 추종의 원칙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가 이거예요, 이거. 자, 일시적인 용도 변경이 있으면 일시적인 용도 변경. 자, 일시적이거나 여기 일시적이거나 임시적인 용도 변경이 있으면 지목은 바꾸지 말아라.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했다? 영속성. 영속성의 원칙. 이렇게 했잖아. 그 다음에 이건 사용목적 추종의 원칙. 이 사용목적 추종 원칙이라는 것은 관계 법령의 목적에 구속이 된다. 관계 법령. 각 개별법. 관계법령 제1조 이 법이 목적입니다. 관계법령의 목적을 보면 그 토지 용도가 결정돼 버려요. 여기까지 실정법상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학설로 나오는 것이 용도경중원칙. 이것은 용도경중 수직적 경합이 있을 땐 중앙용도를 따라간다. 용도경중원칙과 시간적 경합 등록선의원칙 이런 학설이 있다 있어요. 원칙. 이건 학설이고 요 실정법상 이 네 가지가 주들 이루입니다. 그래서 일필목 주지목 추종 일시변경 불변 즉 영속성의 원칙 사용목적 추종의 원칙 용도경중이나 등록성의 원칙 이게 지목설정 원칙이야. 그러니까 일시적 임시적 용도변경이 있으면 지목을 바꾸지 말아라. 지목 바꾸지 말아라. 알았어요? 그래서 4번이 틀린, 4번도 틀린 거예요. 일시적 임시적 용도변경이 있으면 지목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 지역과 경계점 좌표 등록표에 등록한 지역의 일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등록한다. 자 면적 결정할 때는 축척 분모가 천 단위일 때는 최소값이 얼마라고 했어요? 최소값 예? 면적 얘기해 줬지? 아 이거 이 계산을 예를 들어서 이 어떤 토지 면적을 산출했다 수업 시간 했잖아. 이것이 만약 측량 기술자에 보니까 384.55가 나왔어요. 그러면 축척이 1200분의 1일 때와 500분의 1이나 600분의 1일 때 이렇게 100단일 때 다르다겠지. 1200분의 1일 때는 어디까지 허락했어요? 여기 자릿수 여기 자리까지 즉 1의 자리까지 제곱미터 자리까지 100단일 때는 어디까지 간다 이거 소수점 하나 더 들어가라지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자릿수가 다르지? 그러니까 이때는 최소값이 얼마냐 1제곱미터 이때는 최소가 얼마야 0.1 이때는 어디까지 제곱미터 자리인 1의 자리까지 여기는 어디 제곱미터 이하한 자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등록하려니까 이걸 정리하지 이때는 뭘 가지고 단수 정리한다고 해서 0.5 기준 0.5보다 초과만 올리고 미만을 버리고 같을 때 5사위 번다. 이거 남는 거 이건 얼마 남았어 0.55가 남았으니까 이건 0.5와 비교해서 이거 당연히 크죠. 초과니까 올려서 얼마로 기록한 등록한다 385로 이럴 땐 어디 0.05를 기준한다겠지? 즉 384.5 여기까지 등록해야 되는데 이걸 정리해야 돼. 그러면 남는 단수가 0.05가 남았으니까 요 값과 비교했을 때 같잖아. 같아. 같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 5사위 번다. 5사위 볼 땐 구하고 전 끝자리가 0이나 짝수면 버리고 홀수 몰린다. 이게 5가 홀수니까 올려서 384.65로 등록한다. 즉 축척 분모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5번 지문처럼 100단위 축척이 100단위잖아요. 600분의 1. 또 경계점 좌표 등록 작성 지역 축척이 얼마라고 했어요? 500분의 1 원칙이라고 했지. 다 100단위니까 어떻게 해야 돼? 최소값이 0.1이야. 최소값이. 그러니까 거기서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땐 1제곱미터로 하는 게 아니라 0.1제곱미터 미만일 땐 0.1로 등록하는 거예요.
1제곱미터는 어디에 이거 축적 푸는 거 천 단일 때로 천 단위가 넘어갔을 때. 0.1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로 등록하는 거 이렇게 돼 최소값이. 아셨죠? 이게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두 개 지문 막 섞여 나와요. 그러니까 뭐 한 항목만 알아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 개 같이 연결돼 있어 지문들이.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1번 빼놓고 나머지 다 틀린 거예요. 그다음 자 3번 문제 보세요. 이것도 같은 문제 계속 반복돼서 최근에 24회 나온 거지만 아까 그 64조 내용 그대로 반복됐어. 1번 지문을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조합비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역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즉 국가가 토지 등록 업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토지라는 것은 한 필지도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지적공부에 등록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조합비는 토지 이동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지?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소관청이 결정해라. 신청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직권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나왔지. 그 다음 3번 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할 때는 어떤 계획을 세우라고 했지 아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세우라고 했지. 그러니까 또 뭐라고 나왔어?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을 세우라고 했잖아. 이게 어떤 사람은 오타 일부러 바꿔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토지 이동이라는 말을 써야지 토지 이용이라는 말은 지적에 쓰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토지 이용 나 무조건 정답이야. 이용이란 말이 나오면 그게 정답이야. 볼 것도 없습니다. 에? 아, 거기까지는 맞아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잘못 봤어. 근데 이거 수립한 거 맞아요. 근데 시도시자 대도시장 승인 받는 게 아니야. 승인 사항이 아니고 또 승인 받는다고 또 거기다 뒤다 꼬리 붙였네. 이건 시도시자 승인 사항이 아니야. 아. 예, 토지 이동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건 맞지만 시, 도의사 등이 승인사항이 아닌 걸 승인을 받는다 해서 틀린 것이고 4번 질문 보시면 소관청은 토지 이동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는 이걸 어떻게 하라고 했지? 이동조사부에 기록하라고 했어. 적으라고 했어. 그 다음에 소관청은 토지 이동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을 한 때는 이를 지적공부에 정리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적공부 정리하는 순서로 넘어가는 건데 3번 지문처럼 계획을 수립해도 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승인상이 아니라 이거 이제 항상 라인이 보자겠죠 여러분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냐 아니면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승인 절차가 필요한 거냐 아니면 소관청이 그냥 직권하는 거냐. 그래서 대부분 소관청이 하는 거지만 장관 권한 있는 거 있고 위임받아 소관청이 하는 게 있고 시도에 승인 받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핵심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게 아닌 걸 승인받는다고 하거나 소관청 하는 걸 장관이 한다거나 장관은 걸 소관청 한다거나 주체를 막 바꿔놔요 뒤바꿔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주의해서 잘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 틀린 것은 3번이 틀렸고 4번 문제도 이때도 똑같이 같은 게 계속 23사 연속 나온 겁니다. 보세요. 같은 조문이야. 자 누구는 무엇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해서 지역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자, 토지를 등록 업무를 지고 있는 건 누구라고 했어요? 국가지? 대표적으로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이 돼야 돼. 어떤 토지라고 했어? 모든 토지야. 관리 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모든 토지. 한 필지라도 빠뜨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토지에 대해서. 근데 현실적으로 장관이 바쁘다 했지.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무엇이 있을 때?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이동이 있을 이용이 아니라 토지 이동입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을 차지해.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누가 결정해라? 지적 소관청이 결정해라. 그대로 같은 조문 또 낸 거야. 그래서 여기도 이용이라도 말 또 바꿔본 거야. 이용이란 말 쓰질 않는다 그랬잖아. 토지 이동 이렇게 나가야 돼. 그래서 이 조문을 계속 냈기 때문에 그 지문이 자주 출제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6페이지로 넘어오면 이제 구체적으로 1필지에 관련돼서 여러분들 강의 노트 34페이지 하단에 나왔지. 자, 토지를 등록할 때는 필지 단위로 등록하는데 1필지가 되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추라 하겠어요? 1필지 요건, 1필지 성립 요건 원칙적 몇 가지? 6가지. 이건 합병의 원칙과도 같은 거예요. 1필지가 되려면 첫째, 지번 부여적이 같고 두 번째, 집안이 연속되고 세 번째 용도인 지목이 같고 이 지목이란 용도에 따른 분류니까 그 다음에 도면에 축처이 같고 소유자 같고 등기 여부 같다 이 요건을 갖춰야 돼 여섯 가지 요건. 근데 여섯 가지 요건 중 예외가 뭐라고 했어? 예외는 양입지라고 했지. 양입지는 1필지 요건 중
자, 지목 등을 요건에 대한 이유. 즉, 요분 지목이 같지 않은데도 한 필지가 되는 토지를 우리가 양입지라고 했어요. 요분 지목이 다름에도 그럼 나머지는 다 갖춰야 돼. 이거는 나머지는 용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주된 토지에 편입시켜 산필지 만드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양입지. 양입지는 쉽게 무시하는 땅이라겠지. 무시하는 것도 무한정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 사유했다. 무시할 수 없는 조건, 즉 세 가지. 조공된 토지 지목이 대이거나 주종 비율이 10% 초과하거나 조공된 토지 면적이 330제곱미터 초과하면 양입이 제한 사유. 즉 양입지 될 수 없다. 무시할 수 없다. 그럼 어떡하느냐? 무시 못하니까 독립된 필지로 따로 만들어야 돼. 별도의 필지로 만들라는 거예요. 양입지는 주된 토지에 편입해서 그냥 한 필지가 돼버려.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한 필지. 양입지까지가. 여긴 한 필지가 안 돼. 별도 따로 등록. 별도의 필지로 따로 등록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한 필지가 되려면 양입지 요건을 갖췄을 때만 한 필지 되고 제한사에 걸리면 한 필지 못 만들어요. 그냥 별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5번 문제 보면 자 5번 문제 보세요. 토지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1필지로 하시는 경우 1필지 되는 것은 요걸 얘기하는 양입지까지 한 필지란 말이에요. 그럼 제한사에 걸리면 한 필지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제한사유 세 개 중에서 그 내용은 집원 부여지역 안의 토지로서 소유자가 동일하고 집안이 여기서 소유자하고 집안이 나머지 조건 다 갖췄다는 거야. 나머지 조건 갖췄는데 용도가 주된 용도의 토지가 과수원이고 종된 토지 용도의 토지가 유지다. 즉 주된 용도 토지 안에 과수원 안에 용도가 다른 게 유지가 있다. 유지가. 그럼 이렇게 요 주된 토지 안에 유지가 있을 때 이거를 무시해서 주된 토지에 편입시켜지면 양입지. 요 제한사에 걸려서 편입 못하면 별도의 필지. 양입지가 되면 그냥 한 필지. 과수원 한 필지밖에 안 돼. 그러면 결국 양입지가 되려면 제한사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첫째 종된 토지 지목 대 이거는 금덩어리야. 금덩어리. 금덩어리 무시할 수 없다 했지. 그러니까 제한사에 걸리는 거야. 근데 지금 지목 유지니까 이건 금덩어리 아니잖아. 무시해버렸고. 요 두 가지 조건만 보면 돼. 비율과 면적 요건. 그래서 1번 지문이 5000대 450. 어디 걸렸어? 303 초가 딱 보이잖아. 그 다음 두 번째 4000대 331. 여기도 요 초가 있지. 331이라고 했잖아. 초가. 그 다음 세 번째 3000대 301. 어디요? 10% 초과. 여기 딱 걸렸지 또. 그 다음 4번에 2000대 220. 여기 10% 초과지. 5번에 1000대 100. 아무것도 없어. 초과한 게 아니야. 여기 10% 딱 걸려있고 초과하지 않았고 면적도 안 되니까 5번만이 양입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이것은 양입지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물어본 거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죠? 예. 네. 자, 그 다음 6번 보세요. 이제 집원에 대해서, 집원. 여러분, 강의 노트 35페이지 피시고. 집원에 대해서는 특히 집원의 표기 방법하고 북서기본법 원칙하고 토지 이동에 따른 집원 부여 방법 이 네 가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 35페이지 펴놓고 그 내용에 있는 거, 35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을 보시면 돼요. 자, 먼저 표기 방법 보세요. 단식, 복식 나눴지? 복식 집원은 어떻게 한다 했어? 집원은 본번과 부번으로 이루어졌고 본 부번 사이는 연결 표시는 대시로 썼죠. 만약 123회 1 이렇게 쓰고 이걸 읽을 때 의라고 읽으라고 얘기 줬어요. 그리고 집원 기본 위치에 따른 집원 부여 방법 쓸 때 우리가 취약하는 건 뭐라고 했어? 북서 기본법. 즉 집원 부여적 전체에서 북서쪽 여기 북서쪽 여기서 스타트한다. 여기서 즉 좌에서 우, 위에서 아래 방향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동 방향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끝난 형태. 이걸 북서기원법 원칙이다라고 해서 현재는 우리는 집원은 어떤 방법? 북서기원법 원칙. 북서기원법 원칙을 취하고 있다. 이거 꼭 기억하라고 했어요. 이게 참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험을 한 1년 공부할 사람들은 우연한 문제 걸려서 1년 더 공부하더라고. 그 다 저기 전에 지금 토지 잘하는 그 중개사 하는 분인데 그분이 지금 요새 자주 쫓아와서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현장에. 근데 이 사람이 북서기원법인데 수업시간에 자주 안 들어온 거야. 들어오다가 저녁 때 있으면 또 술 먹다가 빠지다 이러다가 뭔가 들긴 들었는데 시험장 가서 북서기본법인지 북동인지 왔다 갔다 헷갈리더래. 그래서 내기 전에 아이 북동으로 자 고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1년 더 공부했다고 나한테 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1년 더 공부합니다라고 그렇게 하소연하더라고. 억울하다고. 억울해도 어떻게 해. 그것 때문에 1년 공부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었는데 이것 때문에 떨어진 거 방법이었어. 그래서 북서 쪽에서 수업 시간에 야 방향을 봐라. 이거 이쪽 내가 그려주잖냐. 이쪽에서 여기가 북동 쪽 이거 북서 쪽 이쪽에서 이렇게 그려줬잖아. 북서에서 기본이라는 것은 기본
시작한다. 집원을. 자, 집원을. 이건 스타트 한다네. 스타트. 집원을 북수에서 스타트. 여기 스타트해서 이쪽 흘러가는 거야. 방향이. 북서쪽에 스타트해서 남동에서 끝나는 걸 북서기원법원칙이라고 그러고, 한글이나 아랍어 숫자를 쓸 땐 다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북동기본법이라는 것은 이 북동 쪽에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이것은 한자로 쓸 때, 한자 표기. 한자 표기할 때 방향이 이렇게 우회 방향. 그래서 한자로 쓸 때 여러분들 어디가 한자 많이 나? 사찰에 가면 큰 집이 하나 보여. 뭐라고 하던가요? 못 봤어. 대웅전 보셨어? 아니, 큰 집이란 말이야. 클 때 웅장하룽 전당할 때 전 대웅전. 어디서부터 썼어? 여기서 이렇게 쓰는가요? 아니야. 이쪽 원래 쓸 때 이렇게 맞는 거 원래. 이거 뭐 해서 전 뭐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건데, 이거 순서가 한자 쓸 때 어떻게 간다는 거? 이렇게 가야 돼. 방향이 원래는 한자 쓸 때는 현판이라는 걸 쓸 때. 근데 이렇게 가는 건 한글 쓰는 방식이야. 한글 쓸 때. 그래서 한자로 쓰면서 이렇게 쓸 때면 이거 뭔가 잘못 표기된 거예요. 한자를 한글로 바꿨을 때 이렇게 써야 맞아. 근데 한자로 표기할 때 이렇게 나가야 맞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집어는 한자로 안 쓰고 한글과 아랍의 숫자로만 써. 즉 산 몇 번지다 이렇게 쓸 때 전부 다. 그래서 북서기원 본칙을 따라가기 때문에, 만약 얘기했잖아, 집원 부여할 때, 자, 한자 쓸 때는 여기서부터 봐야 돼. 10번지다 11, 12 이렇게 부여해야 돼. 그런데 이게 만약 지금 현재는 아랍의 숫자만 써, 그럼 어디서부터 10번지 쳐야 돼? 10, 11, 10. 순서 이렇게 가야 돼. 순서가. 이게 북서기원 본칙 기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요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 구체적으로 토지 이동에 따른 집원 부여 방법 네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이걸 완전히 숙제라고 얘기해 줬죠. 수업 시간에. 지금 뒤에 앉으신 분 처음 오셨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제가 얘기하면? 공부 좀 하시고 나온 모양인데, 제가 이렇게 기출문제 들으려고 나온 분은 초보자가 아니라고 간주를 해버려. 왜냐하면 초보자가 기출문제 못 들어. 근거 아무것도 없이 막 듣는다? 두 가지야. 엄청난 인내력의 소유자다. 누가 얘기해도 그냥 모르면서 꾸준히 알아듣게 들 때까지, 귀가 뜰 때까지 난 참겠다. 대단한 존경심 있는 사람이구나. 아니면은 그래도 계속 듣다 보면 뚫려요. 귀는 영어 모를 때 계속 듣다 보면 뚫리잖아. 그래요? 과거에 그 저기 우리 저기 선배 하나가 그러더라고. 그 미국에 유학 가기 전에 맨날 미국 방송 틀어놓고 막 그냥 아침 저녁까지 틀어놓고 있는 거야. 모르면서 틀어놔. 그냥 귀에 들을 때까지 한다고. 그것도 이제 영어 우리가 맨날 공부했지만 이제 듣지 않으면 이게 귀가 안 뚫리니까 그냥 맨날 듣더니 막 결국 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아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게 자주 듣다 보면 익숙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귀 속에 하나씩 들릴 때가 있는 거야. 처음엔 막 그냥 떠드는 소리처럼 들리다가 나중에 그게 이제 말귀가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사 제가 볼 때는 처음 하신 분들은 처음에 기본적인 거 차례대로 해도 잘 몰라. 그러니까 계속 들어야 돼. 근데 중간 통에 탁 들어가지고 듣는다. 엄청난 능력이 소유자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렇게 이미 수행이 잘 돼 있어서 누가 말해도 화를 안 내. 탁 들어. 도인이야, 도인. 자,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한 겁니다. 그만큼 어려움을 딛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참을성이 있어야 공부합니다. 자, 이게 토지 이동에 따른 집원 부여 방법이 네 가지가 있다 해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시 집원 부여 방법, 그 다음에 토지 분할할 때 집원 부여 방법, 그 다음에 토지 합병했을 때 집원 부여 방법,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지적 확정 측량했을 때 집원 부여 방법, 네 가지가 있죠. 자, 집원 부여 방법 몇 가지? 네 가지. 전부 다 어떤 구조라고 얘기했죠? 요 강의 노트는 35페이지 보시면 되고, 정리해놓은 35페이지. 일부 잘라졌겠지만. 자, 원칙과 예외. 전부 다 원칙과 예외 구조로 간다 했지? 그럼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시 집원 부여 원칙은 뭐라고 해서 이때는? 인접 토지 본번에 뭘 붙여라? 부번을 붙여라. 예외는 최종 집원 다음에 본번을 붙인다. 이게 세 가지가 있다 했지? 어떤 거? 원수 기억을 하겠지? 최원수. 최종 집원에 인접했거나 기존 토지와 멀리 떨어졌다. 원거리. 여러 필지, 수필지. 이 세 가지 기억하라고 했어. 이게 나오면 최종 집원 다음에 본번. 그렇죠. 원칙은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라. 이게 핵심이야. 분할시는 한 필지는 분할 전 집원을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했지? 분할 전 집원의 본번이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부번이 두 번 나와야 돼. 자, 주거 또는 사무실 등이 건축물이 있을 때 이 건축물 곳에 분할 전 집원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라. 여기다 분할 전 집원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의무적으로. 합병은 선순위 집원이 합병 집원인데 제일
본번중 선순위가 우선이다라고 얘기했고, 이때 주거 또는 사무실 등이 건축물이 있을 때 소유자가 건축물인 집원을 합병 후의 집원 신청하면 의무가 되고 신청이 없으면 원칙으로 간다고 했어요. 분할과 달리 합병해서 신청을 많이 나와야 된다고 했지. 그럼 지적 확정 측량한 지역은 종전 집원 중 본번만 사용하지만 본번 중에서 제외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첫째가 어떻게 경계에 걸친 집원, 경계에 걸쳐 있는 것은 본번지라도 안 쓴다 했고,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지역과 밖에 있는 집원 중 본번이 일치할 때, 본번이 일치하면 이것도 다 빼라.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집원은 어떻게 메꾸냐. 첫째 단지식으로, 즉 블록식으로 하던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종 집원 대 본번을 순차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걸 준용하는 경우, 준용 언제? 공사 준공 전에, 준공 전에 미리 부여할 때, 이때는 사업 계획도를 근거로, 이런 말 썼었죠. 사업 계획도에 있는데 이것도 두 번에 출제됐고 최근에. 그 다음에 또 이걸 준용할 세 가지 기억하라겠어. 어떤 거? 3호선 지축행, 집원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 개편했다는 집원 부여. 이것도 작년에 또 나왔어. 같은 거, 집원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 개편했다는 집원 부여 방법 없이 이걸 그대로 준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적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집원 부여 방법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세트 메뉴가 뭐라고 했어요? 세트 메뉴.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적 확정 측량, 경계점 조합표 등록부. 이 세 개에서 따라다닌다 그치. 자, 이제 여러분 몇 번 듣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야. 그래서 지적은 듣다 보면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하면서 그냥 몰라도 얼떨결에 학교고 나가버립니다. 굳이 자세히 몰라도 돼. 그냥 듣다 보니까 어디서 들은 것 같아. 찍으니까 맞았어. 그냥 학교 끝. 뭐 학교고 나서 이거 뭐 다 쓰겠어 이거. 학교 오고 나서 뭐 여러분 집원 부여라고 했어요. 여러분한테 열심히 중개나 잘해가지고 돈이나 보세요. 학교 오고 나서 그때 이제 어떻게 어떤 물건을 공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의 자세를 가지고, 공부할 때 지금 이런 자세 있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중개업을 하면 한 달만 하면 전문가 돼버려. 그 방면에 내 아파트 한 달만 공인중개 공부하듯이 하루에 5시간씩 공부해가지고 하겠다.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학교 가면 공부를 안 해. 학교 가면 그냥 이제 자격증 땄으니까 오면 오겠지.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 대부분 그때도 노력을 해야 돼. 나름대로 이제 그때 어떻게 하면 이거 할 건가. 여러분 공부를 최근에 해봤으니까 그런 공부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면 되는데, 공인중개를 따고 나면 그때부터는 영업 기법을 자세히 가르쳐준 사람 없어. 눈치로 배우는 거야. 여러분들 보면 아 저런 방법을 쓰는구나. 이렇게 하나씩 빨리빨리 캐치해가지고 배우는 거지. 누가 데려다가 자 집원 부여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 알겠습니까? 중개사 자기 딸 때 선생님들이 자세히 설명해 주지. 근데 그쪽은 자기들의 그 어떤 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하우가 많이 축적된 사람들이 있어요. 쫓아다니면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가도 똑바로 안 해켜줘. 그냥 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 어깨너머로 배우다. 아 이런 문제 이렇게 처리하는구나. 이렇게 탁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 베이스가 중개사 어떤 기본 지식만 깔려 있으면 한마디 들으면 탁 다 알아들어요. 다. 그 정도 이게 돼 있으면 돼요. 기본 머리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이렇게 집원 부여 방법 총 네 가지, 몇 가지 있다고? 네 가지. 전부 다 어떤 구조? 원칙과 예외 구조. 자 됐습니다.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 자 6페이지 6번 문제 봅니다. 자 집원의 구성 및 부여 방법 틀린 걸 찾아라. 집원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임야대 등록한 토지 집원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맞죠? 임야대장 임야도, 즉 지목이 임야할 때가 아니고 임야대장 임야도에,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집원의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는 거예요. 이건 지목과 아무 관련이 없어. 지목이 임야일자도 산, 임야가 아니어도 산, 지목과 상관이 없다 했지. 그래서 산을 붙인다 맞고, 집원은 본번과 부번을 구성하는데 본부번 사이에 어떻게 대시 이렇게 123의 1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읽을 때 의라고 읽어라 이렇게 했죠. 그 다음 3번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그 지번 부여에서 인접토지 본번의 부번,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 보세요. 인접토지 본번의 부번은 신규 등록 시 축척 변경 어디라고? 여기 지축행, 지축행 여기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종전 지번 중 본번만 쓰는 방법. 아셨죠? 이렇게 그 집원 부여 방법을 확실히 정리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틀린 것이고, 이건 신규 등록 시 집원 부여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 4번 지문도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자 신규 등록하면 여기로 가는 거예요. 신규 등록 전환 여기인데 보면은 어떤 말이 들어갔냐면 대상 토지가 그 집원 부여 지역의 최종 집원에 인접. 그럼 여기 세 가지 나오면
최원수 중에 하나가 나오면 예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 이렇게 나가야 돼. 알았어요? 지금 4번 지문은 최원수에 걸려 있으니까 예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 딱 나왔잖아. 본번으로. 그다음 5번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역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번 부여 방법 준용한다. 어디 나왔어요? 지축행 행정구역 개편 여기 준용한다 했잖아요. 세 개. 아시겠죠? 이렇게 이거 제대로만 정리하면 그냥 자동으로 답이 보여야 되는 거야. 그다음 7번 문제 작년 문제 보세요. 자 똑같이 나왔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역 확정 측량한 지역의 각 필지에 새로 부여하는 방법을 준용하는 것을 고른 것. 필지에 부여하는 방법, 지번 부여 방법. 여기 자, 요 부여 방법 지적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이거지? 이거 그렇죠? 어떤 말이 하겠어? 이거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했다, 지적 확정 측량했다, 경계점 조합표 등록부 작성 비치. 이건 한 세트로 따라다니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적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종전 지번 중 본번만 쓰는 방법을 쓰는데 이게 여기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지축행. 이게 뭐야? 지번 변경. 아까 지번 변경 사전에 어떻게 한다고? 시, 도지사, 대도시장 승인받아야 돼. 그럼 축적 변경도 역시 승인받아야 되는 거예요. 행정구역 개편. 행정구역 개편이 되어버렸어. 그러면 지번을 새롭게 부여할 때는 이 방법 씁니다. 그래서 지적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 이 방법 쓰는 거 지축행 찾으면 되지. 기억에 지번 변경. 니은에 행정구역 개편, 디귿의 축적 변경. 그래서 지축형 찾으면 돼. 그다음 리을의 등록상 정정. 이것은 여기 지번 부여 따로 없어요. 등록상 지번만 고치는 거야. 등록상 정정에 따라. 그다음 바다로 된 토지가 등록 말소 이후 다시 회복 등록하기 위해 지번을 부여할 때 이것도 말소 당시 자료에 따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 따로 있는 거지 여기 이 방법과 안 무관한 겁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 준용하는 경우 지축행 요거 연결된 거 기억린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지목에 관련된 겁니다. 이제 8번 문제부터 지목에 대해서는 아까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구분해서 28가지로 구분 등록한다 했고 지목 설정 원칙 아까 일주일 사용 얘기했지? 일필일목 주지목 추종 일시변경 불변 사용 목적 추종 용도 경중이나 등록선 원칙 요건 이미 다 했고 그 다음 지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뭘 기억해야 된다 했죠? 자 지목은 표기 방법. 자 표기 방법은 어디 대장에 쓸 때와 도면에 쓸 때 다르다. 자 지번과 달라요. 지번은 토지 대장 지적도에는 숫자만 들어갔지만 임야 대장 임야도에는 산자 들어갔어. 근데 지목은 대장과 도면으로 나누어 있어요. 대장에는 정식 명칭 도면에는 약식 부호. 부호로 쓴단 말이야. 부호로 쓸 때 원칙이 어떤 방법이라 했지? 첫 글자, 두 문자. 첫 글자를 따라 쓴다. 28가지 중에 24개를 이렇게 해. 근데 네 가지는 예외. 두 번째 글자를 따라 쓰라. 차 문자. 그래서 우리 네 가지는 기억하자. 해서 천원 차장 암기라 했지? 자, 천원 차장. 차 탈 때만 생각하라. 차장이 차비 천원 주세요. 천원 차장. 천이 하천. 원은 유원지. 차는 주차장, 장은 공장용지. 천이 뭐라고? 이게 뭐라고? 하천. 원이 유원지. 차가 뭐야? 주차장, 장이 뭐라고? 공장용지.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이 네 가지만 두 번째 글자를 따로. 나머지 다 첫 글자예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28개의 지목 중에서 시험에 나오면 본문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돼. 본문 중에서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를 꼬집어냈을 때 여러분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키워드하고 단서가 붙어있는 거 다 시험 문제. 단서 다만 이러는 거 제외시킨다 이게 나왔으면 이거 다 시험 문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단서 붙어있는 거 특히 주의 잘해야 된다겠죠. 자 문제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7페이지에 8번 문제 가장 초보적인 문제 작년 문제 역시 자 지적 법령에서 규정한 지목의 종류를 모두 골라봐라. 28가지 지목 중에 여러분들 표현 보세요. 선로용지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선로용지 이런 거 없어. 철도용지 있지만 선로용지는 없어요. 그 다음 채용용지 있습니다. 창고용지 있어요. 철도용지 있고 종교용지 있고 항만용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지란 말이 붙은 게 9가지 했을 때 이걸 그대로 따라가야지 용지를 아무데나 붙였다 뗐다 하지만 안 된다 했지? 지목 법정주의에 따라서
지적에서 규정하는 지목에 해당되는 것은 채용용지와 창고용지, 철도용지, 종기용지 있지만 선로용지나 항만용지나 이런 건 없어요. 장문 실력이 뛰어나가지고 그때그때 생각이 막 옮겨가면 안 됩니다. 항상 시험을 준비한 사람은 법령에 충실하게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너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면 자격증 따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연구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대부분 어디냐면 카이스트나 이런 데 가서 뭐 개발하고 연구하는 거지 남이 아는 걸 자꾸 생각해서 독창적인 아이디어 지목 아 내가 10개 만들게 그러면 법제처가 법을 만들면 돼. 그래서 우리는 법전에 나와 있는 것만 따라가면 돼. 그냥 있는 거 들은 것 같다 어디서 들은 것 같다 그러면 그거 있는 거고 아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제껴놓는 거예요. 암기 안 해도 딱 들으면 답이 나와야 되는 건 가장 초보적인 문제니까. 그 다음 9번 문제도 보세요. 자 지목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이 종이 해당하는 걸 찾아 똑같이 나왔지. 초지, 선화지, 저수지, 항만용지, 유원지. 뭐예요? 천원 차례에 유원지는 있잖아, 유원지는. 근데 초지나 선화지, 저수지, 항만용지, 이거 전부 다 만든 거야. 장문한 겁니다. 출제위원이 일부러 장문한 거예요. 이런데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왕초보도 안 넘어가, 왕초보도. 자, 주는 문제, 주는 문제. 그 다음, 10번 문제 보세요. 역시 27회 문제, 재작년 문제입니다. 지목의 구분, 표기 방법, 설정, 이렇게 종합적으로 내버려요. 지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할 때 부호로, 여기 보여요. 약식 부호로. 여기서 도면, 지적, 이 도면이 뭐라 그랬지? 지적 도면을 줄인 말이야. 아까 오늘 얘기했잖아요. 지적 도면. 지적 도면을 줄여서 뭐라 그랬어요? 그냥 도면. 도면에 뭐가 있다 그랬지? 지적도 하고 임야도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 자, 그러면 도면, 지적도 임야도에 뭐로 쓴다고 했지? 도면은 부호로, 부호로. 그 다음 온수, 약수, 쇠구리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가 아니라 광천지에서 제외시켰죠? 단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강의노트 30페이지 한번 보시면 36페이지 펴보세요. 거기 지목 제가 강의노트에 28가지 예외 단서가 붙으면 오른쪽에 다 보이지? 그러면 36페이지에 보면 6번의 광천지 보세요. 온수약수 서울이 등이 용출된 용출군 광천지지만 다만 온수약수 서울 등을 일정한 장소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서의 부지는 제외시켜라 한 단서. 광천지 제외시키는 거예요. 이 단서 문제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번은 틀린 겁니다. 광천지 제외시킨다. 즉 광천지가 아니다.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해야 된다. 이걸 뭐야? 일필일목의 원칙. 지목 설정 원칙 중 일필일목의 원칙. 한 필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로 활용될 때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해야 된다. 이거 뭐라고? 주지목 추종의 원칙. 주지목 추종의 원칙. 지목 설정 원칙을 얘기하는 거죠.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땐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이게 뭐라고 할까? 일시변경 불변. 즉 영속성의 원칙. 그래서 일주일 사용이라고 얘기했잖아. 일주일만 씁시다. 라고 언제 쓰느냐? 시험 전에 일주일만 쓰면 돼. 그러고 나서 잊어버리세요. 자, 첫째. 일필지마다 지목은 하나씩 일필일목의 원칙. 두 번째, 주된 지목을 따라간다. 주지목, 내 주용도 추종의 원칙. 그 다음에 일시적인 용도 변경, 일시변경이 있으면 지목은 바꾸지 않는다.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 이걸 다른 말로 영속성 원칙. 영속성의 원칙. 그 다음에 사용목적 추종, 사용목적 추종. 관계 법령의 목적에 구속된다. 그 다음에 용도 경중이나 용도 경중 등록 선후 이 원칙은 이건 학설이라고 했지. 선후 원칙 이건 학설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실정법상 요 네 가지가 주로 실정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에 틀린 것은 2번이 틀린 단서 문제입니다. 특히 11번 보세요. 똑같이 같은 횟수에 나온 건데 지목 틀린 걸 찾아라. 전부 다 단서 다 연결해 놨어요. 학교의 교사, 교사는 학교 건물을 말합니다. 집이, 집을 의미하니까.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설무의 부지 지목은 뭐다? 학교용지. 학교들이 울타리 안에 있으면 다 학교용지야. 그 다음,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해 독립적이다. 독립적으로 만든 걸, 이걸 창고용지. 이 창고용지 독립적이어야지. 어디에 부대된 건 안 돼. 물류창고를 말하는 거야. 물류창고. 창고용지. 독립적인 시설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의 시체 유골이 매장된 토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설 부지 및 묘지 관리로 한 건축물 부지 밑줄 묘지 관리로 한 건축물 이거 밑줄 치라겠지. 그래서
건축물 부지가 양입의 제한, 양입되지 않는 게 실정법에 세 개 있다고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묘목과. 기억합니까? 자, 묘지, 그 다음에 목장용지, 그 다음에 과수원. 요 세 가지는 대가 된다고 했지? 자, 과수원부터 거기 4번, 5번, 27번에 가면 나옵니다. 강의 노트에도 세 번째, 목장용지, 요 과수원부터. 과수원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 뭐가 된다, 이거? 이거? 대. 목장용지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 뭐가 된다? 대. 묘지 안에는 묘지 관리사무소 부지 뭐가 된다? 대. 요 세 가지를 빼놓고 나머지 다 양입돼 버려. 즉 이게 공장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이야. 그럼 공장용지가 돼 버려. 학교 안에 있는 주거용? 학교용지. 교회 안에 있는 주거용? 종교용지. 모두 다 양입되는데 요 세 가지만 대가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묘지, 목장용지, 과수원. 그래서 거기 자 보세요. 강의 노트 36페이지에 보면 3번 과수원에 보면 주거용 건축물 부진 대. 그 밑에 묘목과 써놨잖아. 그 다음 4번에 주거용 건축물 부진 대. 목장용지 안에. 그 다음 27번에 가면 다음 페이지 38페이지 강의 노트에 가면 묘지 관리사무소 부지. 묘지 거기 27번에 가면 묘지 관리사무소 부지는 대가 된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 꼭 기억해 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 3번 문제 바로 이 묘지 관리사무소 부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 3번이 틀렸고 4번은 교통운수로서 일정한 궤도 레일이 깔려있다면 다 철도용지로 갑니다. 그 다음 5번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양식을 위한 시설 갖춘 부지는 다 양어장. 해상에 있는 건 양어장이 아니고 가두리 양식장은 지목 설정과 무관한 거예요. 육상에서만 문제됩니다. 육상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양어장이나 또는 창고용지, 그 다음에 주차장, 주유소용지. 이게 최근에 2002년도 개정되면서 이게 더 늘어난 건데, 요 세 가지는 잡종지에서 분화돼 나온 거예요. 잡종지에서. 그 다음에 양어장은 유지에서 분화돼 나온 거예요. 유지에 떨어져 나왔어. 수산생식을 번식을 위해서 이용된 토지 양어장, 잡종지 중에서 오늘날 물류창고 같은 게 많이 등장하니까 창고용지가 필요하고, 길가에 가다 보니까 차밖에 안 보여요. 앞으로도. 주차장, 주유소용지. 이게 더 추가된 거예요. 지목은 계속 세분화되어 나가고 자꾸 더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건 지목 법정주의에 따라 법에서 법률에 딱 언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임의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그때 최근에 나온 거라는 것이고 그래서 참고로 같이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12번 문제도 역시 보세요. 지목 거의 해마다 지목은 한 두 문제 이상 나와요. 자 이게 어려워서 모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읽다 보면 쉬워요. 다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히 몇 번 읽어보면 돼요. 지목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산림 및 원야를 이루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토지는 뭐다? 이건 임야. 임야 일곱 가지 기억하라. 임야. 야수, 수, 죽, 암,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 산림 원야를 이루는 일곱 가지.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황무지나 모래땅이 하천이 나면 안 돼. 황무지가 잡종지라 하면 안 돼요. 전부 다 보다 이건 임야. 일곱 가지 나열하고 있단 말이야. 일곱 가지. 임야. 그래서 잡종지 틀렸고, 2번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설치됐다면 창고용지가 맞고, 3번 과수류 집단 재배는 토지. 근데 거기 주거용 건축물 방금 얘기했지. 묘목과. 묘지, 목장용지, 과수원 안에는 주거용 건축물이 다 돼요. 3번 단서 주거용 건축물부지 때문에 틀린 거예요. 주거용 건축물부지는 대가 되고, 4번 용배수를 위해서 일정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이렇게 나가면 뭐예요? 인공적인 수로 하면 어디로 간다? 구거. 뚝이랑 여기 또랑을 구거라고 그래. 쉽게 또랑. 구거와 하천의 차이점이 뭐라고 해서 하천. 자, 하천은 자연의 유수. 자연적인 항상 물이 흘러. 그리고 규모가 커. 근데 구거 또랑, 조그만 또랑, 인공적인 수로야. 인공적인 수로. 그리고 자연의 유수인데 규모가 작다? 이러면 국어로 가는 거예요. 자연의 유수란 말이야. 규모가 큰 건 하천이지 규모가 작다고 말 썼다거나 인공적인 수로 가면 다 국어로 가야 돼. 그 다음에 그래서 4번은 유지가 아니라 국어를 말하고, 5번은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 등이 용출된다. 그럼 어디야 이게? 예? 광천지. 용출되는 곳, 광천지.
그래서 12번에 2번만 옳은 겁니다. 그 다음 13번 작년 문제도 보세요. 옳은 걸 찾아봐라.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시설 부지. 뭐야? 수도용지. 그러니까 뭐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게 따로 없어. 그냥 다 여기저기서 막 냅니다. 지금은. 28개 다 내. 그 다음 2번은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이게 뭐야? 관계법령에 따른 공장 부지 조성공사 준공된 토지 지목은 공장용지가 따로 있지 산 공장용지 산업용지란 말 만들면 안 됩니다. 공장용지란 지목만 있어요. 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이게 뭐라고 지목 설정은 직종 이거 이거 사용목적 추중용지를 말하는 거 이거 알았어요? 그래서 그 위에 공장 시설 건물이 없어도 공장용지 되는 거예요. 관계 법령에 의거해서 공장용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조성해 저기 토지를 개발해 놨기 때문에 공장용지가 된다. 이렇게. 그다음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는 댐, 저수지, 소류지 어디 보고 있었지? 맞죠? 예. 소류지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을 재배한 토지면 유지로 한다. 유지가 되려면 연왕골 등이 어떻게 한다? 자생하라 있지. 유지는 연왕골이 자생하는 배수가 안 되는 토지가 유지예요. 그래서 연왕골을 재배하는 쪽으로 가면 어디로 가요? 이거 답. 요 연왕골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자, 답이냐? 답 이거 논 얘기야. 물을 상시 여기 답이 되려면 답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해서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해야 돼. 미나리, 왕골 이것을 재배를 하면 이건 답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연이나 왕골 등을 이것이 자생하는 배수가 안 된다 그럼 유지로 가. 유지. 알았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연 왕골 재배할 때 답. 자생하면 일단 어디로 간다? 유지로 가야 돼. 그래서 이건 재배라 하면서 유지에 들어가면 안 돼요. 자생해야 돼. 자생. 그다음 4번 지문도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이건 뭐야? 답이 아니고 전. 요 전에서는 자 물을 이건 사용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기 차이 경작 방식 차이가 있다 했지?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 전에 수록되는 거 전 곡예 전 곡예 약봉닭 목관 죽순 얘기 쓰는 거 있죠? 곡물,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 재배해야 되고 식용목적 죽순 재배 이거 조심해야 되겠죠. 여기 중림지는 여러분들이 대나무가 자라고 있어. 중림지는 아까 여기서 수죽 여기 중림지는 임야에 들어 임야에 중림지가 있는데 여기서 식용목적 죽순 재배는 여기 전에 들어 여기는 식용목적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한다. 이것은 어디냐? 전에 들어가 있어. 식용 죽순 재배지. 그래서 거기 중림지는 임야입니다. 전이 아니고 중림지. 그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다음 5번 학교용지 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 지목은 사적지에서 제외한다. 거기 여러분들 사적지 여러분 강의수 37페이지 하단부터 38페이지 맨 위로 갔는데 거기 단서에 보면 이게 주된 게 자 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획된 토지가 사적지인데 이 문화재가 어디에 들어갔느냐 이 문화재가 이 안에 있어 이 문화재가 이 문화재를 구획하면 이거 사적지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적지가 어디에 있느냐면 이거 사관종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 종교용지 안에 이 문화재 들어가 있으면 주된 지목에 포함시켜 양립돼 버려. 그러니까 이건 사적지가 아니라 보다 주된 지목을 따라가는 거예요. 단서가 그래서 그 단서 내용을 보면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제외시킨다. 즉 사적지가 아니다. 이 얘기는 주된 지목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번도 사적지가 아닙니다. 틀린 거. 제외시키는 단서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넘어가서 이제 경계 여기부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경계 면적. 보시다시피 지목이